정부가 내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둔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%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우리 경제가 내년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한편 정부는 자세한 집행 계획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.